아, 우리 어머님 보면 지금 연세가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바깥에서 활동을 하시잖아. 그쵸? 예. 네. 근데 처음부터 이렇게 뭐 돈을 계속 막 벌라고 돌아댕기는 사람처럼 보이진 않아요. 뭐 나이 먹고 고생을 하는 것처럼 보여. 근데 뭐 지금 솔직히 자리를 못 잡았단 말은 나오지는 않는데, 뒤늦게 이제 뭐, 아이들을 키워놓고 바깥에 나가서 돈을 벌러 돌아댕겨졌던 건지 아무튼 이렇게 나오는데 자식 자랑할 것도 없다고 하고 모르겠어. 내가 볼 때는 자식 자랑할 것도 없다. 일부 종사하기 힘들다. 어? 너도 싫다. 나도 싫다. 그냥 한 마리 새처럼 훨훨 날아서 그냥 살았으면 좋겠는 사람인데 어찌됐든 간에 뭐 지금 하는 일 쪽으로 보면은 이동수가 들어와서 이게 일적인 변한 건지 아니면 돌아다니는 일을 하시는 건지 또남 밑에서 근데 또 일도 못하고 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꼬라지도 못 보시고 에? 뭐를 말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렇대야 우리 할머니가 하시는 말이 어? 남 밑에서 일도 못하고 아무튼 그렇대. 그래서 일단은 뭐 금전적인 운을 보자면 나쁘지는 않아요. 아홉수기는 해서 약간 좀 다른 때보다 경제적으로나 약간 좀 처질 순 있어도 아홉수도 잘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데 건강을 좀 살펴보라고 이렇게 나오거든요. 몸수가 좀 끓여야 돼서 올해 내년 안에는 건강을 좀 살피셔라 이렇게 나오고 내가 볼 때는 일적인 거 말고는 그렇게 뭐 나쁜 거는 없어. 일적인 것도 나빠 보이지는 않으나 계획하는 게 있다라고 한다면 좀 움직여 보시는 게좀 어떨까 싶고. 자식이 몇이나 있으세요? 둘이에요, 딸 하나, 아들 딸 하나. 하나, 아들 하나? 자리 둘다잘 잡았어? 아, 큰 딸이 조금 자폐가 있어서 그래요. 평생 좀 엄마 뒤치다 꺼려야 돼. 힘이 드는데 이제 아빠가 데리고 살고 제가 일부 종사 못하고 30대 때 헤어졌어요. 맞죠? 그래서 이제 아들은 제가 키워서 장가를 한 4년 전에 가서 지금 쌍둥이 놓고 잘 살아요. 근데 그런데 뭐, 근데 자식 자랑할 게 없다고 이렇게 나와. 자랑 아직까지 우리 아들은 뭐 이제 결혼해서? 이제 결혼해서 사니까 착하니까 자랑한다면 그거 하나고 우리 딸이 이렇게 평생 제가 마음이 아프죠. 예, 그렇게 이제 저도 살다 보니까 하여튼 20대부터 저는 그 활동을 했어요. 그래, 직장 생활도 하고 지금도 이제 회사 그 책임자로 일을 하는데 남 밑에서는 못하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자동적으로 이렇게 그 오그 오너 올라가게 됐어? 오너 역할을 하게 되더라고요. 그 네네네. 지금도 이제 한 두어 달 전에 회사를 옮겼어요.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아까 이동수 있다 그랬잖아요. 그래서 그쵸? 이동을 해서 지금 여기서 이제 제 나이가 있으니까. 제가 마지막 직업이라 생각하고, 이제 지금 열심히 하는데, 제 느낌으로는 잘될것 같은데, 그래도 이제 오늘 선생님하고 날이 잡혔으니, 와서 여쭤보고, 저는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직업이 맞아요. 마지막이잖아요. 이제 맞아요. 그래서 또 제가 그 크루즈 사업을 해요. 크루즈 사업이 뭐예요? 크루즈 배, 배. 외국의 배, 큰 네. 배, 그 배를 그거 뭐 어떻게 하는데요? 회원 모집을 많이 해요. 그래서 그걸로 여행 댕기는 거요? 회원 모집을 해서 아, 그것도 뭐 다단계 같은 거 아니에요? 아니에요. 다단계가 다단계는 아니고 아니에요? 회사 직영으로 방문 판매예요. 저는 다단계 같은 거안 해요. 그래서 이제 회원을 많이 모집해서 크루즈 저 이제 알래스카나 지중해 이런 데 보내는 그런 조직책을 맡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일은 열심히 하면 되겠죠. 뭐 먹고 사는데 근데 이제 제가 나이보다 좀 어려워는 보여도 항상 활동을 했어요. 항상 평생을 일을 해왔던 것 같아요. 이제 사람들 속에서 이렇게 근데 모르겠어. 뭐 사람들 속에서 활동을 했다고 하지만 저는 이제 뭐 뒤늦게 좀 고생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나왔거든. 지금은 고생을 안 하고 있는데 지금 전에, 그러니까 20대 때 말고 이 중간에 뭔가 좀 힘들었던 고비가 있었어야 됐던 중간에 사람이라고 이제 나오니까. 힘들었죠. 이혼하고 회사 옮기고 이제 친정 어머니를 제가 한 40년간 모시고 있다가 돌아가시고 어머니 케어하느라고 힘들었어요. 그러니까 그니까. 제가 젊었을 때 재혼도 해야 되는데 전 팔자 그런 게 없나 봐.
없어. 평생 이렇게 가족을 챙기다 보니까 이 나이가 됐어요. 일단 이렇게 나와. 그래서 뭐 어머니의 뭐 직업적으로나 금전적으로나 잘될 거고 옮긴 자리에서도 직업적인 것도 이제 자리는 어느 정도 잡아서 엄마의 일 가지고는 탈을 잡고 싶지는 않지만 제가 아까 첫 마디가 이랬잖아요. 자식 자랑할 거 없다고. 그쵸? 네. 예. 네. 자식들을 위해서 좀 빌어주셔야 건강이 됐던 자리를 잘 잡게끔 빌어주던 그렇게 해서 좀 해야 마지막에 내가 눈을 감을 때 마음 편안하게 감지 않을까 싶다. 그거 하나. 엄마 보면 그거 나와. 그래요. 일은 뭐 아홉수 땜은 하고는 넘어간대요. 그 아홉수 땜을 한다는 거는 뭐 내가 뭐 만약에 100만큼 벌었으면 한 70만 들어온다거나 뭐 그렇게도 하지만 건강도 조심하라고 나오잖아요. 제가 아까 오래 몸수가 좀 끓여야 된다고. 그거는 뭐 건강하던 사람이 갑자기 뭐 비실비실한다던가 아니면 어디 다친다거나 이런 게 있으니까 올해 아홉수 69세잖아요. 요 때만 조금 잘 넘어가면 될것 같아. 그리고 내가 아까 이동수 있다 그랬잖아. 근데 올해 이동을 했다며. 네, 2달 전. 그러면 이동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새로운 직장 가서도 어차피 자리 잡는 기간이 필요하니까 먹고 사는 거 걱정을 안 한다니까요. 우리 어머니는 이거는 걱정 안 해요. 근데 벌면 나가. 걱정 안 해, 근데. 그래서 이제 벌면 좀 벌어서 이제 애들한테나 주고 가는 게 내가 이제 원이죠. 제가 평생 고생을 했으니까, 어찌 보면 뭐, 지금 생각하면 이제 사주팔자 같은데, 팔자대로 산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이제 사업이 잘 될까, 이제 생각했고,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물어보고 싶은 게, 제가 어머니가 친정엄마를 모시고 살았는데, 2019년도에 돌아가셨어요. 해수로 5년 됐는데, 그해 제가 우연찮게 남자분을 한분 만났어요. 19년도에? 어? 19년도에? 예. 어머니 돌아가셨을 그 때? 해에 어머니가 네네네네네. 그래서 만났는데 그분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만나고 있는데 멀리 있는데 저랑 뭐 저한텐 잘해주신 괜찮으신 분인지 궁합? 아니 그냥 앞으로도 괜찮으신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. 그래. 근데 일단은 카메라를 끄고 점을 봐드릴게. 일단 엄마에 대해서는 아까 점본거 만족하세요? 네, 알겠어요.